안녕하세요, 희느입니다. 오늘은 시상하부 무월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시상하부 무월경의 원인인 체중 감소, 과도한 운동, 스트레스를 교정하지 않으면서 보충제만 드시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의 용도, 즉 도움을 준다는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칙적인 월경을 하게 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의 난소축의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근본 원인을 교정하는 거예요. 저체중이시라면 체중을 회복하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음식 섭취량을 늘리는 건 필수적이죠. 운동이나 신체 활동이 과다하다면 당분간 운동을 줄이거나 휴식을 취해 에너지를 몸에 비축해야 하고요.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모두 포함해요. 스트레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잘 다룰 수 있도록 휴식이나 명상,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취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근본 원인 교정에 더불어 무월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충제를 섭취하거나 음식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좋겠죠. 보충제는 세 가지 목적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월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 두 번째는 뼈 건강을 돕는 보충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간접적으로 월경 회복을 돕는 기타 보충제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월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들은 총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세틸 L카르니틴입니다. 아세틸 L카르니틴은 신체의 거의 모든 세포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이에요. 이 아미노산은 중추신경계의 특정 신경세포 활동을 증가시키고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도와요. 시상하부 무월경은 특히 월경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계와 호르몬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데 이 아세틸 L카르니틴은 신경 내분비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하루 1g을 두 번에 나눠서 섭취하는 게 좋아요. 아침 공복 500mg을 복용하고 나머지 500mg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 복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세틸 L카르니틴은 시상하부 무월경 중 스트레스로 인한 무월경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을 강화시키고 철분 흡수를 돕고 항산화 효능을 갖고 있어요. 시상하부 무월경의 공통적인 특징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량 섭취를 하실 때는 일단 하루 1000mg을 섭취하는 정도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번에 드시기보다는 500mg씩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비타민C는 산성이기 때문에 공복에 드셨을 때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씨예요. 아마씨를 섭취하면 배란 주기가 짧아지고 규칙적인 배란을 유도해 프로게스테론 생산이 향상됩니다.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배란 후에 급격히 상승하고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아마씨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효능도 갖고 있어요. 월경 주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성 무월경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하루에 10g 정도를 권장하고 생 아마씨는 독성 우려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볶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과 함께 드셔도 좋지만 볶은 아마씨 가루를 요거트나 스무디에 넣어서 드시면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많은 이점을 가진 필수 지방산이에요.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신체가 생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식사나 보충제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염증 완화, 심장 건강, 뇌 건강을 포함한 많은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오메가3는 난자의 질을 향상시켜 임신에도 도움이 돼요. 오메가3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는 DHA와 EPA를 동시에 함유한 제품을 찾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1000mg 정도에서 시작하셔서 최대 3000mg까지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뼈 건강을 돕는 보충제 두 가지예요. 시상하부 무월경과 골다공증, 골감소증 간에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시상하부 무월경 기간이 오래될수록 골밀도 감소가 촉진되고 나중에 무월경 회복이 되더라도 골밀도 회복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상하부 무월경을 회복하는 기간부터 꾸준히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를 섭취하는 게 좋아요. 함께 드셔야 할 두 영양소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칼슘만으로는 강한 뼈와 조직을 만들기 어렵고 뼈 강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인과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해야 해요. 인은 다양한 식품에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유제품, 붉은 고기, 해산물, 콩, 견과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작용하여 뼈 건강을 유지하고 최대 골질량을 달성하여 골 조직을 튼튼히 유지할 수 있게 해줘요. 칼슘은 하루 800에서 1500mg 섭취하는 걸 권장드리고 음식을 통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기 어려우시다면 추가로 보충제를 섭취해보세요. 칼슘을 영양제로 드실 때는 소량씩 더 자주 복용할 때 잘 흡수돼요. 그리고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배란을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어요. 비타민 D가 낮은 여성은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여성에 비해 월경주기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활성형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합성되기 때문에 낮에 햇빛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핍이 없는 경우에는 하루 10마이크로그램으로 충분하지만 비타민 D 결핍증이 있으시다면 25에서 100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간접적으로 월경 회복을 돕는 보충제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특히 스트레스 무월경과 운동 연관 무월경에 좋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고강도 운동을 통해 낮아져 있는 마그네슘 수치를 보충제의 도움을 받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시상하부 무월경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그네슘 결핍이 자주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D를 대사하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과정에 마그네슘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하루에 310에서 420mg을 섭취하는 걸 권장드리고 음식 중에는 시금치, 캐슈넛, 아몬드, 아보카도, 바나나, 다크초콜릿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분입니다. 철분은 신체 활동에 필요한 두 가지 산소 운반 단백질인 헤모글로빈과 마이오글로빈의 구성 요소예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처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와 단백질의 구성 요소이기도 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상하부 무월경은 낮은 에너지 가용성을 특징으로 하고 이는 대사가 저하되어 있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상하부 무월경일 경우 월경을 하지 않음에도 철분이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고 대사를 항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철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1일 철분 권장 섭취량은 가임기 성인 여성은 14mg인데 철분 수치가 낮다면 하루 20mg 정도 복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비타민 C를 같이 섭취하는 게 좋고 카페인은 흡수를 방해하니까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까지 시상하부 무월경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들에 대해서 세 가지 목적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렸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보충제들을 섭취한다고 해서 월경 회복이 쉽게 되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근본 원인, 왜 시상하부 무월경이 나타났는지 파악하셔서 교정하는 게 우선이고 보충제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